경상북도 내 중소기업들이 경상북도 무역사절단을 통해 수출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때 해외시장 개척은 업체의 단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무역사절단 선정 경쟁률은 무려 3대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장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한 중소업체입니다. 종업원 17명에 연간 매출이 70억 원까지 늘어 그런대로 기반을 다졌지만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자 수출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경북 종합무역사절단 행사에 참가해 10만 달러어치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올해는 동유럽을 찾아 지난해 이상의 주문량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수출 물량이 적지만 해외 시장에서 자신감을 얻은 업체 측은 아예 수출 전담 직원까지 채용하고 수출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알마티 이쪽을 진출하고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이상의 이제 지금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북 무역 사절단으로 지난해 124개 업체가 해외로 나가 현장에서 150억 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2차례 벌써 100억 원 가까운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여기에 매번 추후 계약으로 이어지는 상담액도 현지 계약 물량의 두세 배에 이르면서 실질적인 수출 물량은 기대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갈수록 무역 사절단 참여 경쟁률이 높아져 올해에는 매회 3대 1을 넘고 있습니다. 쿼트라와 함께 각국의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파견하기 때문에 성과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약 실적을 놓고 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아직은 가장 큰 시장이고 러시아와 동유럽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와 중동 지역의 시장 개척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